경기 앞서 양 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신민축구단입니다. 이기훈, 박진포, 노상민, 김한성, 김양우, 오빈석, 조예찬, 박백은, 김도훈이 먼저 나섭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윤근상 감독이 이번 시즌 계속해서 공격진에 조금은 변화를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서는 뭐 또 김태훈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는데 오늘 또 주장 유청인 선수도 팀에 대한 오늘 경기 중요성, 오늘 경기 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 한번 파이팅을 외쳐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위치에 있습니다. 잠시 후 경기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붉은색 유니폼이 강릉시민,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네. 그 뒤로는 또 더 멋진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울산 압박 좋아요. 압박성이 프리킥을 처리를 또 안 하네. 그대로 감아 때립니다! 들어갔습니다! 선취골 울산시민축구단! 이번 시즌 첫 득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노상민의 프리킥이 여기서 빛을 발했네요. 사실은 이제 거리가 좀 있을 때는 김한성이 프리킥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드러내지 못하는 게 아쉬웠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약손된 플레이가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또 경험이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조해찬 선수에게 패스를 줌으로써 골키퍼가 박민수 띄워줬습니다. 동점골 터뜨립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전반 30분에 바로 따라갑니다. 야, 결국에는 역시나 경험이 있는 선수의 중요성, 안세희가 중요한 타이밍에 강릉의 동점골을 기록을 해냅니다. 자, 위원님께서 안속도 높이에 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강릉의 이 박민수의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도 있었고 네. 안세희의 좋은 침투 또 헤더 마무리까지 됐습니다. 연결됐어요.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약간 깁니다만 왼발 슛! 막아냅니다. 오! 세컨볼. 오, 네. 자, 지금은 사실 김초로 발려줬어요. 그대로 올려봅니다만 수비 헤더. 자, 아직 있습니다. 그대로 슈팅. 자, 지금은 파워가 조금 약해네요. 네, 박선주 선수들이 위치를 정비를 하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울산, 오른쪽이 강릉입니다. 현재까지는 선수 교체도 없었고 전성인을 조금은 더 중앙 빌드업에서 적극적으로 지금은 계속 한 번에 막아냅니다. 오, 자, 지금은 정말 찰나 뒤쪽에 아직 있습니다. 박백은 과감할 필요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발을 뻗어봤고 아직 있습니다. 도현대 지금은 박스 안쪽 부분. 강릉의 측면 수비수들이 오늘 경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잘 봤습니다. 자, 잘 나왔습니다. 살아있는데요. 네. 자, 그러나 이번에는 박태원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아무래도 있습니다. 크로스 붙여줬습니다. 뒤쪽. 아직 있는데요. 지금은 PK가 선언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번 시즌 득점이 필요한 김양우, 자신감을 한 차례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김양우 슛. 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김영호 선수 정말 이 김철호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는 페널티킥으로 울산의 역전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시민축구단이 다시 한번 도망가면서 스코어 2-1로 앞서 나갑니다.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렇게 세트 플레이로 또 본인들의 자신감도 쌓고 득점의 패턴도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세트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공격에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잘 뺏어냈어요. 그대로 붙여줬습니다. 네. 그러나 김철호 골키퍼가 차단했습니다. 빠르게 뿌려줍니다. 스로인으로 보이는데요. 높이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는 강릉이기 때문에 한번 맞춰봐야 됩니다. 헤딩! 자, 맞지 않으면서 자, 세컨.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강릉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스로인이 거의 네. 이주민 단순하게 크로스 올려야 돼요? 자, 올려줬습니다. 헤딩! 네.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전성수의 머리에 맞긴 했습니다만 많이 이번에 이러한 과정에서 체력이 더 있는 잘 이주민이 해줘야 해줘야겠죠? 침착해야죠? 크로스 연결! 골키퍼 정면입니다. 네. 자, 저희가 또 체력이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체력이 조금 더 있는 교체 선수들이 그러나 울산이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네. 양 팀의 경기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2021 K3리그 3라운드 강남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는 울산시민축구단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제 울산